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하나님이 음란함 때문에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도망을 치듯 음행으로부터 피하라는 얘기잖아요. 음행으로부터 도망을 치라 그런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음행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도망을 치듯 피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음행은 다른 제와는 달리,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내가 피하여야만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볼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냈죠?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면 주님 뜻대로 없어서. 만일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요셉도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자신의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는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도 여러분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치하했다 하는 데다.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없는 아들이 계모와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는 고린도의 아크로에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우상의 신전에는 약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 명의 여사제가 반만 되면 고린도 신으로 내려와서 몸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고린도 성 자체가 음란했으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매춘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통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린도 지역이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음행이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당시 헬라권 안에 벨라권의 문화 속에 만연되어 있었던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원론적인 사상이 뭐예요?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육체,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악하고 더러운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게 되면 누구나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음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넉밀하게 따져보게 되면요. 우리가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한다든지, 이것들도 뭐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지는 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다른 죄는 몸밖에 있다고 말하고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음행만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파괴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음행은 내 몸을 더럽힙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가늠하는 자를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자문 6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애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육체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중에는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니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세 번,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려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닌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영접한가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은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죠.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창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주님과 이렇게 신비롭게 연합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신비 중에 신비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듭난 내 영만이 거듭난 내 영만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올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만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영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15절 하반절 아니에요. 있겠습니다. 시정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됩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내 몸을 음행을 통해서 장례의 지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세 번째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주를 알지 못하느냐? 방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몸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는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인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몸.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약 시대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여러분 죽임을 당하거나" 그 총의 해중에 "여러분 총의 해중에서 끊어졌어요" "아론의 아들 나닷과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제단에드리려고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게 거룩해요" 그런데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면 여러분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왜 그렇게 먹고 마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라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됩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음란을 버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근데 거룩함이 뭐라고 말하죠? 음란을 버리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영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내 몸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음영을 피해야 됩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한 다음에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피는 그건 뭘 말하죠? 생명을 말하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거듭난 내 영만이 영혼만이 하나님이 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여러분의 영혼만 값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몸도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내 소유가 아니래요. 내 몸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빌려 값주고 내 몸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몸을 값주고 사셨는데, 내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능욕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죄입니다. 가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의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몸을 막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피흘려 값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의 변기로 사용하고 주님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음영을 피하고 음영으로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음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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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음행을 피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적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해서 음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두는 것만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두고도 바람피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성적인 욕구가 해결돼서 음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덕신의 은사를 가진 분이 아니고, 덕신의 예? 은사를 가진 분은 제외되고, 아, 나는 덕신의 은사는 없어. 그런데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너무 조건 따지지 마시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결혼 특강도 하셨던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몇 살에 결혼했다고 그랬죠?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2 4 살에 결혼했어요. 군대도 가기 전에 돈도 없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할 때 결혼을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지금의 아내된 사람과 자꾸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음욕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스킨십이 스킨십을 안할 수가 없어 하게 되는데 스킨십 농도가 더 갈수록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자매가 신경질을 막 부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앙과 그것은 별개다 내가 지금 힘들다 그래서 둘이 그러면은 우리 일찍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빨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영을 이기려면. 빨리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밥 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설거지 하고 밥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성생활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호라비처럼 만들지 말고 자기 아내를 과부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부부 사이의 관계는 금욕의 관계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의 서로 의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했더니 나가시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손을 꽉 잡고 너무 고맙고 고마워 이러시더라고요. 네?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이 뭐죠? 방을 따로 쓰는 거예요.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서로 다른 방을 쓰고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게 되면 음행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려면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말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자리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르기 엄마와 아빠로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 결코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서로 분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방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는 있는데 분방할 때도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면.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 동안입니다 오랫동안 하면 안 되고 얼마 동안만입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 여보, 나 금식기도 할래. 앞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래. 그런데 남편이 안 돼라고 말하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합의가. 그러니까 합의하에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고 얼마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부부지간에 여러분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틈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자와 성도들 가운데도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순원과 목장 순양 가운데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음행을 피하라. 왜 음행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주님이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도 이렇게 음란하고 폐역하지만 음란의 유혹을 이겨내고 음란을 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